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데스티니 가디언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냥 방송 끄고 혼자 하려고 했는데, 뭔가 방송 키고 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 이 게임. 그래서 방송 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오리지널 스토리 있죠? 붉은 군단. 그거는 이제 다 깨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좀 해드리면, 가울. 이라는 그 붉은 군단의 전능자가 쳐들어와서 아군들의 그 여행자라고 하는 뭔가 빛의 힘을 가지고 있는 수호자들의 그런 힘을 담당하고 있는 그걸 침범했었는데 그 빛의 힘을 빼앗으려고 했었던 그 가우를 우리 또 수호자들이 지켜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스토리입니다. 확장팩이 이거랑 두 번째 확장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포세이큰까지 올해는 세 개더라고요. 오버워치랑 조작감을 비교하면 좀 어떠냐고? 전 이거 괜찮아요. 이거 조작감 괜찮아. 자, 관문을 하나 타격감도 되게 좋고. 거쳐주면 오히려 그 문으로 타격감은 갈수 오버워치보다 있어. 좋지. 아무래도 약간 좀더 뭐랄까. FPS적인 요소를 더 많이 두고 있어서. 좀 괜찮은데? 이제 이 오시리스 내용은. 백스라는 그 저런 쟤네들이 이제 그 미래였나? 미래를 바꾸려고 뭔가 그 꿍꿍이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제 대육 영웅이 있어요. 6명의 그 전설의 수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그 오시리스라는 사람이 이 오시리스의 환영들도 백스의 뭔가 카라티스를 근무를 찾고 있는 막기 모양. 위해서 하지만 차라리 막으려고 군신을 하다가 100만 개 만들어도 오히려 적들의 지금 그 공격도 오시리스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그곳을 구하러 반드시 가는 찾아야 지금은 할 내용이에요. 것입니다. PC방은 무료일걸요? 그 제휴 PC방이 있을 거야. 블리자드나 이런 거 제휴 PC방들은 요거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따가 저는 타이탄이고요. 레이저건이 필요하나? 와, 요게 이제 20레벨 딱 찍었더니 주더라고요. 기본 무기를. 전설급 무기를. 일단 해보는 걸 저는, 오, 뭐야 이거. 해보시는 거 추천함. 일단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동 소총? 껴볼까? 데미지 좀 봅시다. 장전 속도 빠르고, 장전량, 탄창량 많고. 이러면 쓸만하죠. 그래서 계속 막 이거는 차원을 만들어서 이동하고 이래. 얘네가 그런 애들이라서. 여기 지금 붉은 군단에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어서 걔네 제거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레벨이 좀 높아지니까 레벨이 20대로 들어서니까 PVP 컨텐츠 해도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 큰일이요. 재미 괜찮은데 이거? 연사력도 괜찮고. 죽방 때려주시고요. 건방진 녀석이고. 여기 또 부금은 되게 또 뭔가 오묘하게 만들어놨다. 권통은 다 좋은데 여러 명 상대할 때 너무 후져가지고 아마 요 원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같네요. 쇼 싸운다. 백스. 얘네가 백스고 얘네가 붉은 군단. 네. 서로 싸우는 거죠. 총의 좋은 점은 헤드샷을 맞추면은 재장전이 공짜야. 자동 재장전이 돼. 대신에 이건 레이저건이라서 탄창이 어마무시하게 빨리 소모되더라고요. 탄창 없나? 그리고 제 3번 무기는 칼. 이게 이제 중화기인데 특수무기 중화기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달려들어야 돼서 데미지는 겁나 세죠? 대신 달려들어야 된다라는 거. 아, 이 총이 쏘는 맛이 되게 괜찮다. 얘네는 헤드가 배때기여가지고 배때기를 때려야 돼. 아 잠깐만요. 쉴드! 저기 보이는 저 덩치 큰 놈, 저 히드라가 굉장히 거슬리기 때문에 이름이 히드라거든요. 그래. 이 방벽에서는 안 줬다 놨다 할 때마다 장전이 공짜기 때문에 총알이 거의 무한 같은 효과를 보죠. 먹지 않았니? 뭔 소리야? 먹은 템 좀 봅시다. 이 파동소 좀 별로 필요 없겠다. 이거 갈아버리죠. 네, 한 줄 뜨는 거예요. 근데 체력이 그 이제 달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 회복되는 그런 형식이라서 피가 순간적으로 없을 때는 빠르게 전장을 이탈해서 도망가서 피를 채... 뭐야 이거? 일로 가는 게 아닌디? 뭐지? 여긴데? 또 저기서 뭐 싸우고 있나보다. 붉은 군단 병사들이 좀 보이는군요. 쉐 소각병. 저렇게 쉴드 에너지가 있는 애들은 이 테이저건으로 조지면 됩니다. 아, 레이저건으로. 아! 아! 엄청 많구요. 엄청 세죠? 원시별 물리무기 또 먹었다. 이거네. 기관단총 246. 이런 것도 나쁘진 않거든. 요건 이제 약간 따다리총 SMG 같은 느낌? 그 UMP 있죠? 음프 같은 연사력 빠른 총. 대신에 장거리가 취약한, 대신 근거리 굉장히 좋은 그런 총이죠. 류팡님 어서오시고요. 겁나 많다. 바로 이럴 때를 위해서 엄청 빠르죠? 쏘는 맛이 아주 타격감 완전 좋아. 장전 유정 좀 빠르고. 새로운 목표 무한의 숲 횡단하기. 사거리가 멀면 후져서. 아 여긴 안되겠다. 여기 이거 쓰면 안되겠다. 아 여기 사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아 너무 멀어서. 근데 얘도 안 맞는다. 가까이 붙어야겠다. 여기 근처에 있는데? 여기 있네. 왼쪽 위에 레이더를 보면은 저기 있는 위치가 대충 나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오. 어디 가냐?
어이구 떨어질 뻔했다. 이게 낙사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되고요. 여기가 이제 무한의 숲이라 그래서 약간 그 여러 가지의 세계선이 존재하는 막 그런 곳이야. 여기서 지금 오시리스가 어떤 그 다른 세계선에 있는 종말의 미래를 보고 와가지고 그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건 전투루프예요. 기갑단이 수성을 공격했던 가까운 과거의 시뮬레이션이죠. 넥스가 다른 결과가 가능했을지를 시험하고 있나봐요. 아 나 이쪽인데? 이쪽 저기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데? 아 너는 떤 뭐야? 어 순간이동? 너는 죽빵! 됐죠? 일단락 됐나요? 저기도 뭐 많네요. 어, 가는 거네 이제. 참새라면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몰라. 참새를 사용하여 틈을. 참새 어떻게 써? 어? 참새 어떻게 쓰는 거지? 잠깐만. 참새 부르는 법을 모르는데. 참새가 이거거든. 이 차량 어떻게 부르죠? 아 이게 참새구나. 아닌데? 이거 시체인데? 참새 어딨지? 이걸 참새를 타고 날아가라는 건데 참새가 이제 탈 것 같은 건데 한 번도 아직 안 타봤거든요 저도? 참새 어딨어? 여기서 부르는 건가? 아닌데? 참새 부르는 법 잠깐만 설정에 단축키가 있나? 참새 부르기? 보자 차량에서 내리기 딴 거 없는데요? 탭 누르고 2 아, 여기 있네. 차량 소환. 아, 감사합니다. 우후! 우후! 난 재밌는 것 같아. 망했다! 얘 뭐야, 거상 있구나. 하, 이 거상이 있는 줄 모르고 이런 머저리 같은 행동을 했네요. 이건 참새 타고 가야겠네. PVP 재밌어. PVP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재밌어. 뭐야? 뭐지? 설마 이거 벽에 붙을 수 있나요? 아, 아니 밑으로 가는 거구나. 깜짝 놀랐네. 만화처럼 가는 건 줄 알았네. 지나가는 건가요? 여기 맞나요? 아니죠! 아, 너무 처참하게 버려지는 거 아니야 이거?
위라고? 잘못 갔다고? 여기도 근데 길이 있는데? 맞는데 여기? 우리가 지도를 찾는다는 걸 아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기갑단을 점프 뛰는 건가? 지도를 파괴하려 하는 거예요. 서둘러야 돼요. 오. 오호. 여기까지인가? 노줌샷이다 이놈아. 소각병은 저 뒤에 있는 통을 터트리면 알아서 죽죠. 저 통을 터트리면 주변도 같이 사망. 직업 저 타이탄 후회하고 있어요. 워록할걸. 워록이 뭔가 좋아보여가지고 타이탄 이제 저는 두번째 하위직업까지 클리어했는데 세번째는 언제 나오나 모르겠네. 검투사 극혐 검투사.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지금 레벨이 몇이죠? 24네요. 저 앞에 보세요. 저게 지도겠네요. 무한에서 숨은 파멸을 부르는 세계지만. 아 뭐야 안 맞았어. 이렇게 보니 에임? 아름답기까지 하네요. 에임의 상태가? 예, 굳이 뭐 근데 몸샷으로도 죽어가지고 체력들이 빼꼼이다 이 자식아. 뭐죠? 소환되는 건데 이거? 저 미노타우르는 아 미친 뭐다 맞다. 아프겠네요. 뭐야? 면역 뭐야? 잠깐만. 아프게 됐네요. 간다! 어 이거 뭐야? 잠깐만요. 총알이 없어. 얘도 배따기가 해되어가지고. 나나나나나나. 아까 그놈 어디갔죠? 센놈? 뭐야 그놈 없어졌네? 뭐지? 이게 파수병이랑 돌격자랑 하나는 더 몰라.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 여깄네. 오야 잠깐만요. 이렇게 빡 들어오시면 어 아유 어유 어 미안합니다. 야야 죽어 죽어. 쌈놈 빨리 죽여 빨리. 아유 미친. 저 녀석이 지도 쪽으로 가요. 서둘러요. 아직 째는 거구나. 원메시 또 나왔네. 리노타고 저기 도망가는 거구나. 내가
미친 레이저 공격자. 아 뭐야 왜 또 나왔어. 총알 총알 꺼지시고요. 알피지랑 FPS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장르예요. 저는 타이탄이라 칼이 아닌 죽방으로 그냥 3번 칼이 있긴 하지만 면역이야 씨. 또 붙는다 쟤. 왜 안 맞죠? 폭탄 쳐드시고요. 아이고 이거 무기 무기 깨시고요. 개 많다. 개 많아. 아! 아 꺼져! 아 레이저 레이저.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피 좀 채우고. 아 피 좀 채우고 기다려봐. 피 좀 채우고 임마 자식아. 따세! 아! 레이저 아! 노! 아! 칼 들고 그냥 막 달려들걸. 그래도 이어서 하고요. 개념 세이브. 이제 마무리해요. 템은요? 없으신가요? 레이저가 엄청 아프네. 스캔 중이에요. 파노테스를 찾을 수가 없네요. 지도가 너무 넓어서 빨리 찾기 힘들어요. 끊임없이 변하기도 하고요. 처리 능력이 부족해요. 네소스에 있는 백스 정신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사냥 한번 가볼까요? 아 됐네요. 다음 임무 하려면은 다시 갔다 와야 돼. 저 전설 엔그램이라는 거를 이제부터 임무하면 주더라고. 근데 저거를 가서 해독시키면은 보라색 무기 막 이런 거 나와. 근데 굳이 이게 뭐 훈겜이고 막 뭐 그런 게 중요한가? 나는 그냥 재밌는데. 확인 중입니다. 분실물. 완료 완료 완료되었습니다. 템을 못 갖고 오면 이렇게 우편으로 배달해 주더라고요. 아주 좋은 서비스죠. 먼지를 털고 재고를 정리하고 해독하러 갑시다. 아직은 낯설지만 물물 교환을 하러 왔나. 이렇게 해독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독하면 이런 식으로 템을 줍니다. 좋은 날엔 치킨 한 마리 물결 표. 아이고 우리 하티세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티세븐님께서 또 생일이라서 생신 축하드리고요. 이게 잠깐만. 오 핸드캐논이구나. 대비하고 적응해. 잠깐만요. 사거리를 아니 이게 약고. 이건 뭐야? 반동 제어. 빠른 재장전. 그 총도 스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업그레이드. 걸작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 염료 같은 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색깔 바꿀 수 있어. 내 옷을. 그럼 이 세트로 막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비밀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은 이거 미리보기라서 그렇고 원래는 이거죠. 이것도 이거 보시면은 이거 스킨 입힌 거 보이세요? 수호자? 한국 옷이야. 한국 스킨. 원래는
그냥 이거거든요. 이렇게 바꾼 거야. 내게 어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게. 그리고 굉장히 갓 시스템이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가차가 있습니다. 뽑기가 있어요. 바로 여기죠. 여기서 실버를 구입을 하시면요. 실버를 살 수가 있어. 6만원에 5천 실버야. 이걸 살면 요거를 지를 수가 있어요. 이걸 까는 거야. 이걸 까면 안에서 템이 막 나와. 에버버스에서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새 있지. 룩템만 나와.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별로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뭐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굳건한 엔그램이잖아요. 굳건한 엔그램. 근데 여기는 광휘 엔그램이더라. 광휘 엔그램이 이건가? 무기 장식 이런 건가? 탈 것, 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질러도 그만 안 질러도 그만인 것 같아요. 보면은 구입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람이야 다 이거 다 닌겐. 다 멋있게 생겼다. 나만 완전 간지 안 나게 생겼어. 빨리 지. 내 머리를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와 이 사람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워록인가? 어 없어졌다. 막 춤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맞아 날개 이런 것도 있죠. 보자 캠페인 좀 더 가보죠. 어디였지? 퀘스트가? 어디? 네소스? 네소스가 어디야? 여긴가? 아닌데? 아 여기 있구나. 네소스 오른쪽 위에 있었네요. 여기 가면 되겠네. 여기가 메인 퀘. 여기 또 다른 퀘스트도 있다. 이런 건 다 뭔지도 모르겠어. 뭐가 되게 많거든?